여러분, 문태준 시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가잼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아주 굉장히 현대적인 시의 어떤 전형이라고 할까요?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의 산소마스크를 쓰고 암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있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잼이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잼이로 눕는다. 가잼이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올마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중략하고요.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버렸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불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여러분, 이 시적 화자는요, 가점이라는 물고기를 시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암투병 중인 그녀 옆에 누워서 그녀의 삶을 떠올리며 그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녀는 지금 가재미처럼 야인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다. 시적 화자 역시 그녀 옆에 한 마리 가재미가 되어서 그녀 옆에 눕습니다. 가재미 두 눈이 한쪽 눈에 붙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이 가재미는 아시다시피 눈이 한쪽으로 붙어 있어요. 그녀 역시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버렸습니다. 삶과 죽음을 함께 바라보지 못하고 오로지 죽음만을 바라보게 된 그녀의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게 묘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녀의 숨소리 역시 느릅나무 껍질처럼, 여러분 느릅나무 껍질이 얼마나 아주 거칩니까? 숨소리가 저렇게 거칠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시적 화자는 그녀가 지나온 파랑 같은 삶을 회고해 봅니다. 그런 그녀에게 자신도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죠.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들이마신 물을 마른 자신의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어가는 여인과 자신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겁니다. 가재미와 자신과의 관계가, 자신이 아무리 가재미가 되어 옆에 눕는다 하더라도 그녀와의 관계는 단절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위로 한마디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적 화자는 그냥 죽어가는 가재미 옆에 가서 자신도 그냥 누워요. 아무 말도 해주지 못한 채 그냥 가재미가 되어서 눕습니다. 얼마나 애처로운 시입니까? 이 시를 생각하면 상처받은 마음에 치유라는 책 생각이 납니다. 미국의 론멜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자신의 아들이 사업의 실패로 큰 좌절과 심한 우울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아버지가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부르면 아들이 더 마음이 괴로울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버지라고 해서 아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들이 잠들었을 때 방에 들어가 그냥 옆에 누웠습니다. 천정을 바라보며 옆에 있는 아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까 궁리하였지만 어떻게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말도 생각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잠이 들 때 그냥 옆에 누워있다가 아침이 되면 나와요. 그 다음날도 누워있다가 아침이 되면 나옵니다. 이러기를 며칠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가 나의 고통에 참여하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위로하려고 지금 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자기보다 더 괴로워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문태준 시인도 론멜 목사도 사랑하는 큰 어머니 그리고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뭐 연인 사이는 아니요, 사실은 그 뭐 큰 어머니라고 얘기가 되어 있지만은 그냥 가재미가 되었고 옆에 누울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누구를 향하여 위로를 받으러 갑니까? 사람을 찾아서 위로를 받으러 갑니다. 친구 찾아서. 누군가 나에게 위로를 해줄 수 없을까? 친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면 누구를 찾아가느냐? 아니, 목사를 찾아오면 좋은데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점쟁이는요, 다 심리학 박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자기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이고, 힘들어서 왔구만. 얼마나 힘들어서 왔을까?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그러면 그 한마디에 그냥 엉엉 울어버린대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자식이 속을 썩여요. 점 다 쳐버렸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나 봅니다. 여러분, 부질없는 인간에게 위로를 구하고 헛된 신들에게 찾아가서 위로와 축복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야야야, 그 언젠가 죽을 사람들이여, 풀같이 될 사람들이다. 왜 그들을 두려워하며 걱정하느냐? 왜 다른 신을 찾아가서 위로받으려고 하느냐?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분은 누구냐? 나 여호와 한 분뿐이니라. 여러분, 자, 이사야 51장 12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낫지 말라버릴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왜 그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요. 진정으로 위로를 할 뿐은 오로지 누구냐? 바로 나밖에 없는데 그러니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구해야지요. 이혜인 시인의 작은 위로라는 시가 있어요. 다 생략하고 마지막만 읽어본다면요, 보고 싶은 하나님 오늘은 하루 종일 꼼짝을 못하겠으니 어서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지혜의 웃음으로 저를 적셔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적 화자도 자신을 일으켜주고 자신을 위로해 줄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일으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이 시를 생각하느라면 여러분 이런 노래가 또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자, 그런데 내가 만약 외로울 때는 어떻게 누가 나를 위로해 줘요? 누가 너를 위로해 준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니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주 예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아주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위로의 하나님,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런데 그 위로를 언제 주느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냐? 10개가 나와. 10개, 10개, 10번이 나옵니다. 10번. 그리고 환란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느냐?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에 더 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환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더 넘친다.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도다. 여러분 10대 6이에요. 10대 6. 그러니까 환란은 6번 나오지만 위로는 10번이나 나와요. 아무리 환란이 넘쳐도 하나님의 위로가 더 넘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근데 이 위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 파라, 곁에서, 칼레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요. 아들아, 딸아, 김집사야, 이집사야, 소목사야, 야 사랑하는 암흑의 사장로야.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배장로야,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건강을 준다, 너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너는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복을 받고 승리자가 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오늘도 이런 음성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술래 길을 걸 때에 손을 벌어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내적 속성인 자비가 외적 행위나 언어로 구체화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명칭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위로자란 말입니다. 군림하고 지시적인 의미의 위에란 말이 아니라 파라, 바로 곁에서 어머니처럼 우리를 토닥거려주고 우리를 막 안심시켜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주된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란 뜻의 파라클리시스와 위로자 성령이라는 뜻의 파라클레토스는 사촌간이요, 단어가 사촌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은 뭐냐, 우리를 오늘도 위로하시는 사역이라 이 말이요. 위로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환난 찌들어진 그 우리의 그 심장, 우리의 그 속상한 상처받은 마음 오늘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이 물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해안에 위치한 도시로서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이 넘는 성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란이 아주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찌들어 박힌 그런 우상 문화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온갖 유혹을 다 물리치면서 언젠가 바울이라는 영어를 봤는데 막 그 성창들이 바울 앞에 와가지고 막 바울을 유혹하는 그 그림이 딱 있어요. 바울은 끄떡하지 않고 아무리 유혹해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겨내 마침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다 자립이 되고 성장이 되니까 이제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교회를 또 개척하고 있는데 바울에게 소문이 들려와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히 편지를 써가지고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근데 디모데는 착하기는 한데 좀 이게 소목사처럼 좀 유연하고 좀 이렇게 사람을 화합시키고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아 디모데가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오히려 혹대로 갔다가 혹을 달고 와버렸어요. 고린도 전서까지 써가지고 보냈는데.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갔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방문을 뭐냐, 근심어린 방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심어린 방문을 하였던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2장 1절로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자, 그런데 근심어린 방문을 했는데 또 급작히 무슨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에베소 교회로 다시 왔어요.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강박의식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래도 마음속에 막 눌리는 게 있었다니까. 그게 뭐냐, 교회를 향한 염려였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바울이 그랬다면 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저도요 얼마나 눌리는 마음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매주 설교를 새롭게 은혜롭게 해야 되는 이런 눌림이 있지요. 또 성도들의 삶에 대한 부담, 성도들이 잘 돼야 하잖아요. 교회의 어떤 부흥에 대한 부담이요. 이 코로나 때 초토화된 예배가 우리 교회는 뭐 아주 많이 회복이 되었지만 그래도 100%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이 부담감들이 저에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박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언제나 막 마음이 눌려왔어요. 막 꿈에서만 가위가 눌려지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도 가위 누름을 그런 언제나 경험을 했습니다. 아, 왜 고린도 교회는 저렇게,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우상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우상을 섬기며 음행을 하고 왜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저렇게 방종을 하고 산단 말인가. 그래서 그는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종이에 눈물을 적시가면서 간곡한 설득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자,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눈물로 편지를 써서, 그러니까 이 편지가 존재한다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중간에 고린도 중서가 될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편지는 분실이 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를 하면은 이런 노래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 노래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노래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눈물로 쓴 편지는 읽을 수가 없어요. 눈물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눈물로 쓴 편지는 고칠 수가 없어요. 눈물은 치우지 못하니까요. 눈물로 쓴 편지는 이렇게 이제 가요. 칠 수도 없어요. 이렇게 갑니다. 우리 남진 장로님 은혜를 받으신 것 같네. 이 눈물로 쓴 편지니까 이게 붙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전합니다. 그러자 이 디도는 조금 좀 박력이 있는 것 같아. 아무튼 간에 좀 예, 뭐 뭔가 좀 화합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디도가 어느 정도의 깊은 당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눈물로 적신 바울의 편지를 다 읽고 읽어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어. 근데 아직도 이 거짓 사도 몇 놈들이 남아가지고는요 고린도 교인들을 막 선동한다는 겁니다. 그래 거기에 막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기 소목사가 여러분에게 교육을 잘 시키고 뭐 여러분들에게 봐도 말씀을 잘 가르쳐줘서 끄떡없는 줄 알죠. 내가 교회 3년만 비워봐요. 그리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상한 뭐 그냥 말씀을 전하고 막 이상한 교리를 전하면 여러분 3년 아니라 1년 만에 싹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비우지 않습니다. 참 이게 사람들이 말이요 이게 너무나 사도바울이 상처받는 게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저 가짜 사도라는 거요. 이거 바울이 얼마나 열받고 상처받겠습니까? 그는 꿈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언제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에 가위가 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변명부터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런 나쁜 사도들 같으니라고 이 거짓 사도들 저런 쳐죽일 놈들하고 막 그냥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그냥 막 화를 내면서 나쁜 놈들을 공격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언급했어요. 위로의 하나님. 물론 나중에 이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명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고린도 후서 1장부터 뭔 얘기를 하느냐?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 특별히 환난을 당할 때 자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십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 여러분 환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뭐 근심이 있나요? 슬픔이 있나요? 환난 당해서 막 절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변호사란 말이죠. 여러분 죄를 안 지어봐서 다 착한 사람들만 근데 억울한 일 당해봐요. 뭔가 엮여가지고 잘못하면 여러분 신변 보호에 지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마터면 여러분 깜빵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든든한 변호사가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변호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이스라엘에 와서는
변호사의 이미지보다는 어머니의 이미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별명, 닉네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엄해요. 엄은 아버지 하면 난 우리 아버지 생각이 딱 나는데 엄해요. 곁길로 갔다면 그냥 눈을 부릅뜨고 매를 들고 그렇게 매를 맞고 나면 이스라엘의 그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의심이 될 때가 있어. 아니 어떻다고 딴 아버지는 안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어머냐 이 말이야. 왜 이렇게 나를 매질을 하느냐 이 말이요. 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의심스럽다 이거요. 우리 아버지가 친아버지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자녀 곁으로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놈아, 야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는 거야. 이놈아, 네 아버지가 너 잘 되라고 너 사랑해서 그런 거지. 만약에 아버지가 이웃 자식이라면 이웃 아버지라면 너 그렇게 하지도 않아. 이놈아,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너 잘 되라고 너 승리하라고 너 복 받으라고 그렇게 한 거야. 이놈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어머니가 곁에서 이런 위로를 하는 거요. 그럴 때 그 자녀는 어머니의 위로를 듣고 아 그렇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를 언제나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곁길로 갈 때 막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떨 때는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그냥 날벼락을 치는 거죠. 그냥 막 매맞느라 정신없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이에요. 남들은 예수를 개떡같이 믿어도 그냥 가만히 두던데 왜 나는 십일조도 잘하고 나는 주일성수도 잘하는데 왜 조금만 내가 막 십일조 좀 떼먹었다고 하나님께 배냐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이야. 그럴 때 성령께서 아이 또 오늘 십일조 안 한 사람은 좀 이상하게 찝찝하겠네 그냥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걱정 마라. 성부 하나님께서 너 잘 되라고 너 지옥 가지 말라고 너 복 받으라고 너 사랑해서 하나님이 매를 든 거야. 너 복받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여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셨단다.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요. 여러분 우리의 한숨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마침내 성령께서 위로의 사역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얻어맞고 이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하나님은 부성애적인 이미지보다는 모성애적 이미지가 더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날 어린 시절에 저는 저희 동네에서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 그냥 좋은 돈 받 전답 다 팔아가지고 이제 서울에 가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막 금이 환향 세단차 탁 타고 오려고 했는데 우리 동네는 문제가 있어서 어린 시절에 그 차가 못 돌아왔습니다. 왜? 길이 좁아가지고. 아, 우리는요 학교 가려면 비만 오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나무로 다리를 나무로 놔가지고 그냥 그 나무 저 비가 많이 오면 떠내려가 버렸어요. 다리가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학교 안 가고 좋다. 참 그런 동네에서 내가 살았다고. 그러니 무슨 택시가 와요. 그래도 이제 오토바이라도 타고 이제 올라가 이제 탁 갔는데 아니 그냥 서울이라고 하는 게 만만습니까 여러분? 응? 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요. 그냥 사업 실패를 쫄라당 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살다가 결국 할 일 없이 고향으로 와요. 그냥 어깨가 축 늘어져가. 그럼 아버지가
열받으셔가지고 작대기를 가지고 그냥 이놈의 자식아 내가 어떻게 마련한 땅인데 이걸 팔아가지고 가서 망해가지고 오느냐 이 쳐죽일 놈아 이놈아. 여러분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영감 그러지 마시오. 땅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법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법이요. 우리 귀한 자식이 살아 돌아온 것만이라도 다행이지 다행이지. 영감 참으시오 참. 이게 어머니요. 어머니라고 여러분 화가 안 나겠습니까? 저런 아버지가 쳐 죽일로 보면 어머니는 저런 찢어 죽일로 보고 같이 욕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더 상처받지만 어머니는 울면서 상처가 되어도 자식을 향한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게요. 저 인상 쓰신 분은 그런 어머니 자격이 안 되는 분이고 아 고개 끄덕끄덕하신 분이 그런 어머니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보성애적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아휴 난 죽여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사야 66장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젖을 빤 것 같이 하나님이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66장 13절도 보실까요.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엄마 품에서 젖을 빨 때처럼 행복할 때가 있을까요? 그렇게 만족할 때가 있을까요? 옆에서 뭐 삼촌이 1,000만 원짜리 소표준다고 올래? 할머니가 짜라랑짜랑 장난가지고 올래?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머니 품에 있는 그 갓난이를 어떻게 유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철학에도 때든 제가 말씀드렸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큰 누님이 시집을 가서 조카를 낳았어요. 아 조카가 얼마나 이쁜지 제가 떼굴떼굴 굴렀어요. 너무나 이뻐가지고 한 번은 누님 집에 갔더니 아 누님이 오전에 젖을 팡팡이 먹여놓고 강서가 애 좀 잘 봐라 그리고 밭일하러 가셨어요. 근데 이게 몇 시간 지나니까 애가 금방 배가 고파가지고 헐떡거리는데 얼마나 울어대는지요. 정말 내가 누님 밭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 이거 데려가다 넘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막 그냥 애를 보듬어줬죠. 그래서 막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 손가락을 넣어주었습니다. 제 손가락을 넣어주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 손가락은 길어가지고 그 속에 시커먼 때가 있었어요. 그 손가락을 전부 다 입에다 빨아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맛이 좀 짭짤해 달짝지근해 그렇잖아요. 여놈 빨아주고 여놈 빨아주고 여놈 빨아주고 열 손가락 다 빨아줬어요. 그 떼꾸장물 다 빨아먹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떼꾸장물 다 빨아먹거나 이제 더 이상 빨아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손톱에 있는 게 하얘지니까 이제 또 울어대는 겁니다. 또 울어대요. 야 어떻게 뭐 사탕가리라도 있으면 내가. 그래서 찬장을 열어보니까 없어요. 미원이 있더라고 미원. 그래서 침을 묻혀서 미원을 딱 쑤셔가지고 이놈을 또 빨겠더니 이놈이 쪽쪽 빨아먹어요. 근데 미원도 한계가 있지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울어대는지 그냥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그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어린 나이에. 근데 그놈이 자라서 지금 서울시청에 여러분 팀장으로 건강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결혼식 할 때 왔더라고요. 에? 우리 조카 결혼식 할 때 왔더라고요. 야 내가 손가락 너 빨아는 거 기억나니? 아 기억 안 나는데 당연히 기억 안 나죠. 감사하라도 그때 내 손가락 물려준 거 여러분. 근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누님이 오시는 거예요. 막 애가 이게 울고 있는데 누님이 바로 젖을 물려주자 애가 숨도 쉬지 않고 빨아먹습니다. 그냥 얼마나 한참을 배부르게 빨아먹고 나서 그제서야 서러워가지고 난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어린아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엄마의 젖을 무는 때입니다. 그게 행복하지 않는 놈들은 병들어서 곧 죽을 놈들이에요.
건강한 놈들은요 엄마 품에 있을 때 그 순간보다 만족스러울 때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 여러분 누님이 오기 전까지 지 엄마가 친애 엄마가 오기 전까지는 막 내 품에서 아유 내가 내 젖을 주려고 했는데 젖이 있어야 주지. 에? 그 손가락을 그렇게 빨아먹던 내가 이제는요 아가야 나한테 올래 문이야 올래 오기는 뭘 옵니까 그렇게 처질 무는 아이에게 아빠한테도 안 갑니다. 삼촌 아이고 할머니 이모가 무슨 장난감 아이고 웃겨요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은 여러분 엄마의 품에서 최고의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삼촌이 1억짜리 수표를 가가지고 야 1억인데 원래 애하고 1억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로지 엄마밖에 모르는 건데 엄마 내가 배고플 때 도대체 어디 갔어요? 그러면 엄마가 엉덩이를 두들기며 아이고 내 새끼 내 강아지 아이고 우리 삽살개 왜 옛날에 삽살개라고 했는지 몰라 좋은 자식한테 왜 얘를 개라고 해? 옛날 엄마는 그랬어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요. 언제 위로를 해주시느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상처받은 그 아픔이 클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는 뭐라냐 파라클레토스. 참 근데 여러분 우리 저기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손주가 이쁘잖아. 손주가 이쁜데 손주 이쁜데 손주도 이게 한두 시간 이쁘는 거죠. 손주를 일주일 동안 한번 보세요. 여러분 허리 아파 죽습니다 할머니들요. 배장로님도 손주 한두 시간이지 며칠을 보보세요. 그냥 허리 아파서 아이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처럼 그 손주 입에다가 손을 물리면 돼요. 예, 손을 물리면 며느리가 아이고 저 여자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안 맡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를 하시는데 아무 때 아무 얘기나 위로를 하는 게 아니요.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그냥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위로를 해주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의 품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젖과 같은 말씀 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의 품 속에서 당신의 사랑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어요. 주의 품 속은 사랑과 평화 주의 품 속은 사랑과 평화 66장 11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자, 젖을 빠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합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품 속에서 어떤 위로의 약속을 받습니까? 영원히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영원히 지지 않겠다는 약속.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저 뭐 이제 한두 주 있으면 저 시집이 한 권도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시를 써도 또
또 저보다 더 잘 쓰는, 더 아주 특별하게 쓰는 시인들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이 표현도 그렇습니다. 지지 않겠다는 약속. 이는 이응준 시인이 작사를 하고 윤도현 밴드가 작곡을 하여 YB와 이선희 씨가 콜라보로 노래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다 환경이 파괴되어 가니까 이 고래들이 막 성나 있어요. 그래서 고래들이 살기 힘들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고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이제 발매된다고 합니다만은 하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사람도 지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노래를 부르며 고래와 바다를 위로하고 환경을 위로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위로의 약속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소목사야, 너의 영혼은 영원히 지지 않는다. 너의 사명도 지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한 너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영원히 지지 않겠다는 약속, 위로의 약속을 주마. 환난 때문에 절망하고 성난 우리 여러분, 주님께서 영원히 영원히 지지 않겠다는 위로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막 요즘 같으면 메가폰을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환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당하는, 위로를 받는 사람이 남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위로받지 못한 사람은 상처가 있어가지고 내 마음에 증오와 미움이 가득해. 이런 사람은 늘 마음속에 증오만 심어요. 사랑하며 살고 위로하게 살기도 바쁜 세상, 짧은 세상인데 날마다 증오를 심어. 증오, 목회자의 가슴에 막 증오만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막 증오를 심어줘. 맨날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심어줍니다. 화합과 상생원을 주보에 글 쓰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에게 위로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위로받은 사람은 다 환난으로부터 위로받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 아니겠어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 중에 계십니까? 위로가 필요한가요? 주님 품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품으로 들어가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빠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지지 않겠다는 위로의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위로를 남에게 방출해 보세요.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간증을 통하여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해서 영혼 구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들레 영토가 더 확장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영역을 여러분의 전도를 통하여 확장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위로받을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위로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역경 중에 전도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줄 수 있어 은혜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우리 안금한 난협회 재단 이사장님 오셨는데, 난초도 여러분요, 위로를 받지 않으면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난초를 향하여 이석을 넣으면 난초야 여느 처먹고 꽃이나 피어라. 이런 난초는 절대로 꽃 피지 않습니다. 난초야 사랑하는 난초야. 난초는 주인의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까지 듣는, 그래서 꽃을 피우는 거요. 난 아무렇게 키우면요 두고 보세요. 10년이 가도 꽃 안 피어요. 아멘까지 하시네. 보니까 나를 향하여 물을 주고 선선한 바람 탁 하고 통풍하고 그리고 축복을 하면 세상에, 지난번 이사장님이 준 난꽃이요 얼마나 피어버려. 이야 이게 누가 몇 천만 원 주고 사갈 사람 없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잘 피었어.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식물도 위로를 받아야 꽃을 피우는데, 우리가 위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여러분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에게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 나는 날마다 기뻐지면 꽃을 피우는 거지요. 은혜의 은혜가 더하여질수 오직 주님만 바라.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하찮은 반려식물 난초도 사랑과 위로를 받아야 꽃을 피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환난 중에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그 위로를 남에게 방출하고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1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고난 중에도 위로를 받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위로할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도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위로 때문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가 나의 안에 나에게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멍든 마음을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저들의 심장을 어루만져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오직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로받고 그 위로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듯이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셨네